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햇볕이 쨍하니까, 너무 막 설레이는 느낌이 드는데, 또 이렇게 핑크한 꽃들을 보니까 또더 설레이네요. 봄이 오고 있다는, 제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을까요? 아, 봄이 오고 있겠죠. 봄처럼 늘 따뜻한 날들 되시면 좋겠어요. 아, 이 아이 보세요. 햇살 받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유난히 핑크한 모습이, 예, 정말 눈길을 끄는데요. 요 긴기야란이라는 난 종류인데 아주 순둥하고 꽃도 너무 예쁘죠? 근데, 향기는 크게 뭐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우리 저희 집에 산천보세라니 독보적인 향기를 뿜고 있기 때문에 향기보다는 이 아이는 눈으로 즐기는 아이랍니다. 진짜 예쁘죠? 제가 여기 이 빈티지 분이 하나 있어요. 플라스틱 약간 한 거의 30cm 가까이 돼요. 이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더니 나름대로 어울리고 예쁘죠? 아유, 이것들은 난을 못 키운다 뭐 해도 이 아이쯤은 난의 특징은 그냥 물을 계속 주면 뿌리가 썩더라고요. 그래서 물 계속 주지 말고 바짝 말렸다가 한번 실컷 먹이고 이런 식으로 또 여름에는 방근을 밖에서 키워주면 또 최상이죠. 이 향기를 뿜고 있는 아이를 또안 찍어줄 수가 없어서 정말 이 아이는 순둥하면서 향기가 정말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면서 꽃이 계속 피거든요. 꽃대가 이 아이 스킨답서스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꽃이 피니까 향기가 멈추질 않는 것 같아요. 난 자체가 좀 커요. 근데 이렇게 향기로운 향기를 주니까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햇살 받는 요 핑크한 이 칼란디바의 모습이 또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작은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아이들은 가성비 하나는 뭐 끝내주죠. 뭐두개 오천 원이면 뭐 마르고 닳도록 꽃을 보고 또 내년에 또볼수 있는 아이잖아요. 정말 이 아이는 정말 또 핑크색 보여드리는데 아이보리는 제가 잘안 보여드렸는데 그죠? 아이보리 거의 아이보리라고 해야 돼요. 이 색깔이 그죠? 계속 이제 피어나면서. 정말 너무 예뻐요. 이게 두개 오천 원 주고 사면 뭐 겨울 내도록 보고 봄에도 보고 뭐 꽃다발 하나 몇만 원씩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누구에게 선물을 줘도 정말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집 팝콘 백언니 한번 보여드릴까요? 웃자라지 않았죠. 입장이 막 커지고 하면은 굉장히 웃자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여름쯤에 분갈이 한번 해주고, 그러고는 분갈이를 안 해줬었거든요. 노지에 계속 있다가 겨울에 안으로 들어왔는데, 요즘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 있죠. 애들이 굉장히 귀여운 꽃을 달고, 지금 막 이제 한 차례 떨어지고, 또 이렇게 예쁜 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또 단추? 조개? 조개처럼 이렇게 잎을 벌려가는 과정이랍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아이도 너무 순둥하잖아요. 봄부터 막 가을까지 계속 꽃 피워주죠. 지금 겨울에도 뭐 햇볕만 좋으면, 요즘 계속 햇빛이 부족했잖아요. 이제 햇빛이 오늘 쨍 하니까 또 얘들이 또 힘을 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보여드리네요. 우리 신닝기아가 계속 꽃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꽃을 이렇게 따주고 나니까 그 옆에서 또 올라오고 이파리도 싱싱하죠? 요 꽃들 보세요. 우리 신닝기아 삽목이 엄청 컸죠? 완전 일취월장 기특해요. 그냥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앵초 종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 일반 앵초는 거의 잘 들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요. 이 마라고데스 앵초를 제가 좋아합니다. 색감도 흰색, 핑크색 둘다 색감 이쁘고요. 함께 있으니까 더 이쁘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꽃을 피워주고 밑에서도
또 올라오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밑에 또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햇빛 받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가성비 최고잖아요. 이 아이들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까탈스럽지 않고 순둥하고 햇빛만 좋으면 최고죠. 그리고 데모를 보세요. 얼마나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지. 계속 꽃을 이제 꽃몽우리를 올려주고 꽃이 피고 꽃도 굉장히 오래 가요. 이거 보여드린 지한 송이 먼저 폈다고 보여드린 지 한참 됐죠? 또 이렇게 또 옆에서 또 펴서 같이 이렇게 예쁨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또 밑에 이렇게 겨순이 많으면 꽃이 계속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순짓기 자주자주 해서 키워보세요. 그리고 우리 선물 바구니에 심어서 키운다는 박쥐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호야 걸어둔 곳에 이렇게 걸어서 옷걸이 저렇게 휘어서 걸었거든요. 정말 정말 대품 부럽지 않은 박쥐란입니다. 너무 순둥해요. 나름대로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파리 볼까요? 보세요. 약간의 솜털이 있으면서 솜털이 있는 아이들은 또 물을 그다지 입장에 물 묻히는 거 그다지 안 좋아한다니까. 바구니에 심었으니까 그냥 바구니 채 그냥 붕덩 담갔다가 건졌다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요 데모르 색감도 예쁘죠. 요런 꽃이 조금 작으면서 예뻐요. 색감도. 삽목둥이 유리호프스 꽃이 하나 한입 터뜨리고 있어요. 미스로지 하나 꽂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개발이 하나가 아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여기 햇살 있는 쪽으로 한번 옮겨줘 봅니다. 그리고 요즘 유난히 예뻐 보이는 아이 엔팅로즈예요. 엔팅로즈 로즈 붙은 아이들이 다 장미 모양으로 예쁘거든요. 그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장미 같죠? 여기 뒤에 보세요. 정말 장미 모양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봄날 앤입니다. 정말 예쁘죠? 꽃이 매송이 한세 송이나 이렇게 피어줬는데요. 정말 꽃도 오래 가고 예쁩니다. 이 아이는 골든 애니버셜이에요. 색감 예쁘죠? 주황 계열인데 햇살 받고 있으니까 더 예뻐 보여요. 오늘 모처럼 햇살 비치니까 행복합니다. 이 아이는 트리처스라는 아이인데 저렴해요. 이 아이가 이쁘죠? 솜털이 뽀송뽀송하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베란다에서 무난하고 이렇게 거리 분에 이렇게 심어서 키우거든요. 아주 작은 소품이에요. 소품인데 심자마자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새순 보세요. 이쁘죠? 보세요. 꽃을 만드는 이 찰나를 좀 보세요. 정말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이 아이들은 꽃을 이렇게 피워내면서 엄청 힘이 들 텐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예뻐요. 이 아이도 순둥하고 삽목도 잘될것 같아요. 왠지 좀 자라오면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이 연잎 베고니아를 또 신비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 잎도 반짝반짝하고 이 컵에서 순둥하고 이렇게 새순 내주는 모습도 너무 예뻐요. 요것은 꽃이거든요. 꽃이 목베고니아처럼 막 그렇게 크고 화려하진 않는데 이 작은 꽃이라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꽃들이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합니다. 보세요. 끝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꽃이 만들어져가고 있답니다. 프리티 페티코트. 이 아이도 굉장히 예뻐요. 은은하면서 예쁘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아이가 이 송향기예요. 송향기. 이게 붉은 계열 보이죠? 꽃이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대를 올려주는지, 신기해요. 꽃 인심하면 송냥개 같아요. 까탈스럽지도 않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제니가 안 보여줘도 딱 비칠 것 같아요. 제니 예쁘죠? 제니는 진짜 순둥 그 자체랍니다. 키우는 제라늄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그런 아이죠. 이 색감도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성숙한 그런 느낌으로 이쁜 것 같아요. 요즘 어떤 꽃보다도 제 눈길을 잡는 시클라멘이에요. 이 피어나는 모습 보세요. 화려한 것 애들도 이쁘지만 제가 오래 키우고 있는 이 묵둥이가 정말 애정이 가는 아이입니다. 이거 보세요. 피어나는 모습이 꽃들도 그냥 이파리도 탱글탱글해 보이죠. 잎이 크지도 않으면서 아주 깔끔하고 이쁜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도 복숭아빛으로 예뻐요. 아사로나스틸.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이 제라 이름들이. 은은한 아름다움 있죠. 그죠? 꽃볼도 예쁘고. 그리고, 제가 오래 키우고 있는 카랑코에, 외목대예요. 요즘 이제 한창 꽃을 피우고 있어서. 또이 색감이 예뻐요. 보이죠? 나무예요, 나무. 꽃을 한창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라들, 입 정리 좀 해주세요. 밑에 있는 잎들, 또 커다란 잎들도 떼주고, 그래야 꽃에 영양도 가고, 잎들이 너무 무성하면 꽃 피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랫잎 위주로 떼주고요. 중간에 또 너무 큰 잎들은 또 솎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보면 항상 맨 아래쪽은 제일 아래쪽 잎부터 하엽이 튀잖아요. 아래쪽 입장부터 이렇게 정리해주면 목대가 이렇게 시원하죠? 통풍도 잘 되고, 영양 손실도 없고, 이렇게 꽃 피우는데 애들이 더 힘을 낸답니다. 이 아이는 로즈 미즈아른 아이인데요. 입장이 무성하죠? 이렇게 심심하면 이렇게 입장들을 떼주세요. 약간 노릇한 입장들은 또 100% 하엽질 아이들이니까 미리미리 떼주시고요. 너무 환경이 좋으면 아이들이 꽃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입장도 떼주고 정리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안나 자넷이라는 꽃이에요. 지금 꽃대가 지금 3개가 올라왔는데 두 개는 정상이죠. 근데 이 아이는 꽃이 위로 하나는 정상처럼 보이나 밑에 약간 마르죠. 이런 꽃들은 정리를 해버리고 꽃대를 자르고 나면 나중에 또그 자리에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미리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꽃을 기대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에게 또 힘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큰 예쁜 꽃보를 보는 방법이지 싶어요. 요 뒤쪽은 지금 햇빛이 앞쪽에만 들고 뒤쪽은 안 들잖아요. 미리 꽃보를 만들어 놓고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꽃도 오래 보고 또 앞에 햇살 못 받은 아이들을 또 앞쪽으로 자리 배치를 해주고 키우고 꽃도 오래 보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한창 분주한 이제 진짜 설날 준비로 바쁘신 분들 계시고 또 여기저기 이동하는 일이 많은데요. 제가 목소리 목이 좀 칼칼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피로하지 않게. 순간순간 피로를 풀면서 즐기면서 즐겁게 명절을 보내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